드락 선생님 오시는 거야? 채찍이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할까요? 아야! 네, 건강한 작은 뱀파이어 나으시겠어요? 이제 산모분. 오, 좋네요. 내가 먼저 했어요. 보세요. 이럴 수가. 우리 병원은 뱀파이어들을 위한 거지 괴짜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뱀파이어로 변하면 오세요. 잘 가요. 같이 갈게요. 아, 내가 누구를 속이는 거지? 머리 때문에 내가 괴짜인 줄 아나 봐. 머리 빗고 다시 가야지. 뭐야? 어떻게 이러지? 머리 위한 거 뭐 주셨나? 비즈니스 카드? 이거면 되겠어. 잘 가요. 선생님, 제 머리는요? 도와주세요. 하수구에서 꺼냈어요. 말했잖아요. 나 괴짜들 치료 안 한다고요. 선생님은 제 유일한 희망이세요. 나 히포 드라큘라 선사했어요. 자, 웃으세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 머리빗이랑 처방전이요. 뭐라고요? 무덤? 이거 저한테 도움되는 거 맞아요? 흙이 필요할 거예요. 좋아요. 여기서 기다려요. 모든 걸 설명하는 것보다 가져오는 게 쉽겠어. 여기 첫 번째 재료예요. 좋아요. 피는 어디서 얻어요? 선생님 가지고 있으세요? 피가 없다고요? 좋아요. 몇 방울. 그냥 당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뭐죠? 꽃이요. 흙이랑 같이 가져왔어야 됐는데. 냄새 좋다. 됐다.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선생님 감사해요. 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봐요. 이제 내 머리를 위한 모든 게 있어. 꽃을 빻자. 물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어주면 준비됐다. 우리 특별한 빛 컨테이너를 열고 안에 부어주면 돼. 좋아. 윤기를 닦고 이걸 머리에 바르면 되는 거야. 트름 트름 트릭. 우와, 내 머리가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한 것 같아. 어디 보자. 아, 끔찍해. 이 여드름들 때문에 내 얼굴이 오이 같잖아. 다 없애야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손전등. 제일 세게 틀면 여드름을 말려버릴 수 있으려나? 아, 너무 밝다. 우와, 재밌는데? 어떻게 할지 알겠어. 틱톡에서도 이건 못 봤을걸. 내 작가님 쇼크치료 기술이거든. 전기만 있으면 되지. 시작! 성공적인 실험이 돼야 되는데. 휴. 잘 됐나? 좋았어! 다음은 뭐지? 아, 알겠다. 빨간 눈. 어떻게 할지 알겠는데? 어, 하나는 됐고. 이제 두 번째 거. 아닌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바로 그거야. 내가 충분한 피를 마시면 같은 효과를 볼 거야. 됐다. 이제 머리로 이 피들을 보내야 돼. 모든 걸 뒤집어야겠어. 제 눈이 더 빨리 빨갛게 되길 원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와, 못 일어나겠다. 좋아, 핸드폰 어딨지? 선생님, 저 캣이에요.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하이파이브. 제정신이세요? 저 일어나고 싶다고요. 진작 말하시지. 이 밧줄 쓰세요. 여기요. 조금만 더. 여기 너무 덥다. 거의 일어났어. 잘했어요 캣. 아주 좋아요. 해냈어. 우리 안아볼까요? 냄새. 뭐지?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안 좋긴 하네. 이 안에 뭐가 들었으려나? 가습기. 딱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근데 파워가 더 필요해. 고치자. 좋았어. 이제 터보모드를 쓸 수 있겠어.
다 잘 돼야 되는데 밤낮에 익사하고 싶진 않다고. 완전 목욕탕이네. 냄새도 안 나. 좋았어. 하나는 끝났고. 안 돼. 지진인가? 아니 내 배? 미안 아가야, 너 밥 주는 걸 까먹었네. 여기 바나나야, 신선한 과일보다 좋은 게 있을까? 이상한 냄새인데? 사과는 먹을 수 있으려나? 아가,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그만하자. 영혼들이여, 아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세요. 벌써 다 해봤는데 시작됐다. 자자자, 이건 고기인가? 좋아, 트릭 배달을 시켜야겠어. 드디어, 엄청 빠르네요. 캐슬 위안 스페셜 주문입니다. 메뉴 3개, 너겟들, 그리고 큰 사이즈 콜라요. 감사합니다. 이런, 너무 많이 시켰네. 이거면 아기뿐만 아니라 아기 음식도 운반할 수 있겠는데. 편하다. 청소하면서도 먹을 수 있어. 요리하면서도, 그리고 물 주면서도. 칼로리를 태우면서 채울 수도 있네. 저녁 먹고 이따 깰 수도 있지. 너무 편하다. 안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가. 안 돼, 이렇게 더러운 거 입고는 못 돌아다니는데. 내 옷장에 뭔가 뱀파이어 같은 게 있을까? 아니야, 다 너무 색이 화려해. 어디서 얻을지 알지? 게이야! 내 다리, 선생님한테 가야겠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다쳤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다리가 없으면 문제 해결. 잠깐, 안 돼요. 아, 뭐란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좀 덮고 계세요. 네? 좋아, 이걸 닦아내야 돼. 꿀팁이 있어서 다행이야. 과산화수소면 이 얼룩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얼룩 위에 부어주고 몇 분 후면 사라지지. 이제 남은 거 다 닦아내자. 훨씬 낫네. 이제 말려야 돼. 완벽하다. 드름트릭, 옷이 완성됐어. 난 이제 진짜 뱀파이어 엄마야. 아름다워. 근데 뭔가가 부족한데? 내 아이도 멋져야지. 이건 너무 간단해. 뭔가 유니크한 걸 만들어야겠어. 필요한 건 빨간 실이랑 구슬이야. 잘 연결하자. 이제 이 종이 위에 박쥐 날개를 잘 그려주고 잘라내는 거야. 선을 잘 보면 돼. 아기를 위해서 쪽쪽이도 붙이자. 접착제로 됐다. 이제 줄을 연결하고 접착제를 양쪽에 붙이면 이제 이걸 날개 달린 쪽쪽이로 연결할 수 있지. 목걸이 다른 쪽 끝에 접착제를 붙이고 남는 건 잘라내자. 우와, 얼마나 아름답고 창의적인지 봐. 또 뭘 해야 되지? 내 손톱 끔찍하네. 고쳐야겠어. 점토로 길게 만들어야지. 아무도 아크릴이 아니라는 거 못 알아챌 거야. 이 완벽함을 봐봐. 근데 누르는 건 불가능하네. 선생님? 전 어떡하죠? 보세요. 캣,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저 내일 학위 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네네, 가보세요. 근데 가기 전에 똑같은 송곳니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알겠어. 계획은 완벽해. 분명히 통할 거야. 트름 트릭. 이렇게 입으면 못 알아보겠지? 난 변장 마스터라고. 내가 임신 안 했으면 스파이가 됐을 거야. 드락 선생님, 여기 피요.
받으세요. 안 돼, 너무 칠칠 맞아. 실례했어요. 됐다, 틀이 생겼어. 이제 이걸로 채우자. 똑같은 것을 물면 짠! 완벽한 뱀파이어 송곳니야. 우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어. 이건 버려야지. 아야! 우와, 사과! 거의 새 거네. 나 오늘 너무 잘했다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뭐야? 피가 없잖아. 더 필요한데. 근데 어디서? 아, 찾았다. 일어나야 되는데. 미니 냉장고를 사야겠어. 맛있다. 좋아. 너무 일찍 신나버렸네. 좀 더 크게 만들 수 없나? 좋아. 여보세요, 선생님? 저 피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네, 저기 하나 더 있네요. 가져다 주실래요? 여기요. 더 이상 나 방해 못하게 여기 울트라 벤티 피예요.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받으세요. 진짜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이제 마실 게 항상 나랑 같이 있겠어. 내 물 균형은 정상이 될 거야. 내가 뭘 하던. 좋아. 이제 뭐 남았지? 바로 그거야. 화장할 시간이야. 뷰티 상자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을 거야. 눈썹부터 시작하자. 아, 색이 왜 이래? 안 돼. 꿀팁을 써야겠어. 바셀린을 좀 부어주고 색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는 거야. 됐다. 이제 용기에 부어주면 립밤이 준비됐어. 한번 해보자. 아주 좋은데? 아이섀도우도 해볼까? 우와, 나 이제 진짜 뱀파이어 같다.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보고 나올게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많이 변하셨네요. 오늘로 약속 잡아드릴게요. 감사해요. 좋아요 산모분들, 다음 누구죠? 저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괜찮아요? 괴짜잖아. 슈퍼 히어로들이라고 써있잖아요. 멋있어지고 싶어요? 네? 도와줄게요. 진짜요? 와, 당신도 임신했어요? 똑똑하시네요. 이게 기회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고마워요, 바비. 어디 보자. 우와, 멋지네요.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아, 내 얼굴은 괜찮은데, 맞지? 자신감은 좋은데 뱀파이어가 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요. 난 내 생긴 대로 받아들여요. 좋아요. 말해봐요. 뭐가 잘못했죠? 말하느라 피곤하겠어요. 근데 원하신다면 여드름이요. 그럴 줄 알았어. 좋아. 뷰티박스 어딨지? 우와, 가습기잖아. 아! 휴, 나잖아. 필요 없는 건 치워야지. 우와,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을지 몰랐어. 아직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 다크서클도 좀 어떻게 하자. 우와, 기분 좋아. 이게 난가? 아름다운 숙녀분,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우시군요. 차차차, 아리바. 아, 잘 떨어졌네. 다음 계획은 뭐지? 빨간 눈, 바로 그거야. 이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자. 아니야? 좋았어. 아, 안 돼. 이게 아닌데. 고칠 수 있나? 뱀눈이 되는 건지 몰랐어. 이번에는 눈이 좋겠지? 이것도 이상한데? 이건 누구 눈이야? 스펀지밥?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실험들도 지겨워. 아, 피곤하다. 잠들었네. 성냥, 바로 이거야.
이게 훨씬 낫다. 이제 눈 못 깜빡이니까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럼 빨간 눈을 얻게 되겠지. 됐나? 됐다. 미아가 이겼어. 누가 챔피언이지? 물 좀 부어도 돼요, 챔피언?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진짜요? 아, 당신 말이 맞네요. 목욕해야겠어요. 배스밤 세트가 있어서 다행이야. 쓸 때가 왔어. 베이킹소다랑 구연산을 잘 섞고 빨간색 염료도 더하는 거야. 모든 뱀파이어들이 내 배스밤을 쓰고 싶어 할걸. 다 잘 섞일 때까지 섞어주고 별 모양, 미래의 별을 위해서 재료를 틀에 넣고 굳히면 돼. 드룸 트릭. 배스밤 준비 끝. 퉁덩. 이 폭발을 봐. 주변에 상어가 없어야 하는데 거품 나잖아. 멋지다. 아 바비, 네 말이 맞아. 나 이게 완전 필요했어. 너무 좋네. 고무 장난감 없이는 목욕이 아니지. 많을수록 좋아. 멈출 수 없어. 끌어라 냄비야. 누구야?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도 들어와. 우와, 내 뱀파이어 포션이 완성됐어. 남은 건 이걸로 얼굴을 씻는 거야. 우와, 내 피부 완전 도자기 같아졌어. 신난다. 바비한테 보여줘야지. 그 전에 먼저 잘 말리고. 이 옷 나한테 안 어울려. 내 옷장을 정리할 시간이야. 어디 보자. 너무 밝은데? 뱀파이어 옷은 어디서 구하지? 여기서 하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야. 우와, 이게 내가 딱 찾던 거야. 뭐야, 1,000달러? 비싸네. 얼마 있지? 아, 별로 없잖아. 임신한 여자한테는 할인 없나? 잠깐, 돈을 어떻게 구할지 알겠어. 자, 베아, 바디 페인팅 좀 해도 괜찮지? 인터넷 스타가 될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틱톡 영상 찍을 거거든. 네 매력이랑 내 유연성이면 우린 금방 부자가 될 거야. 분명히 웬즈데이 춤보다 유명해질 거야. 이 브레이크 댄스 어때? 뷰 엄청 많아. 믿을 수 없어. 해냈어. 우리가 부자가 됐어. 고마워요 팔로워 여러분. 트름트릭 배달 써야지. 와, 엄청 빨라. 완벽해. 손톱도 좀 손봐야겠어. 나 방금 내 거 끝냈어. 이거 받아. 고마워 바비. 빨리 할게. 매니큐어도 가져왔어? 생각이 깊구나. 아, 너무 과했네. 어떻게 고치지? 뭐야 바비? 자, 이거 네 거야. 귀엽다. 이게 뭐야? 우와, 내가 딱 필요하던 건데. 손톱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근데 먼저 손질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망치겠어. 이게 100배는 더 편하다. 말려야지. 발톱이는 뱀파이어다. 준비된 것 같은데? 멋지다. 근데 뱀파이어가 눈이랑 손톱만 있으면 되나? 여러분, 진짜 뱀파이어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댓글로 써주세요. 알겠죠? 미아, 뭔가를 까먹었잖아. 송곳니는? 그래, 나 완전 까먹었어. 나 송곳니 없어. 아, 진짜 필요한데. 내 이빨을 뾰족하게 만들까? 집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난 전문가잖아. 아야, 누가 내 헤어 잡아당겼어? 안 돼, 너무 과했잖아. 이제 어떡하지, 바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 요정한테 주면 되지.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지? 넌 천재야. 내 베개 밑에 숨겨야지. 이게 요정한테 알려줄 거야. 빨리 잠들수록 빨리 오겠지? 안녕, 나왔어. 난 계단이 싫어. 그래서 이는 어디지? 아무도 없지? 아휴, 이를 다 잊어버릴 뻔했네. 어, 이거 편한데. 고마워, 미야. 어디다 놓은 거야? 이게 뭐야? 초콜릿? 떨어졌나? 잡았다! 아, 내 아이디어! 이해가 안 가네? 잠깐. 자, 이게 다 나? 다 공식적인 거야. 아, 그렇구나. 좋아요, 그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어딨지? 오, 쿠키다. 바비, 좀 도와줄래? 알겠어, 움직이지 마. 아, 내 코! 놔! 지금이 몇 개 빌리기 딱 좋은 순간이야. 좋아, 찾은 것 같은데. 됐다.
바비, 너 나는 거야? 아, 오늘 힘드네. 좋아, 이만 찾으면 돼. 원하는 게 뭐야? 이거면 충분할 텐데. 잘 있어. 아, 이제 은퇴해야겠어. 그거 일이네. 이 요정이 여기 있었다. 야, 잘 있어. 또 와요. 잘 맞는 것 같은데? 좋아, 됐어. 바비, 하이파이브. 나중에. 알겠어. 다음은 뭐지? 이제 머리를 손볼 시간이야. 이 스타일은 안 돼. 왜 전에는 이걸 안 썼지? 엄청 간단하잖아. 와, 또 뭐가 있나? 이건 뭐 하는 거지? 아, 머리카락에 큐빅 붙이는 거구나. 멋지다. 반짝반짝해. 왜 그래? 저기 미아, 내 머리도 해줄래? 안 물어볼 줄 알았네. 시작하자. 좀 짧게 하고 싶어? 운이 좋았어. 내가 처음으로 커트해주는 사람이야. 이 스타일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 아, 보고 말해. 기다려봐. 조금 다듬자. 고칠 수 있을 거야. 이게 더 나은데? 고마워, 미아. 큐빅도 더 붙여줘. 당연하지. 너 같은 스타는 빛나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는데. 미아, 네가 최고야. 아니, 바비, 네가 최고야. 악세사리 할 시간. 모든 뱀파이어들은 이걸 사랑하지. 비즈랑 큐빅이 필요해. 검정색이랑 빨간색으로 해야지. 재료는 여기 있어. 링을 만들려면 구슬에 실을 꿰는 거야. 무서운 거미를 내 손에 놓고 싶어. 큐빅이랑 핀으로 만들어야지. 트름트릭. 반지가 준비됐어. 멋진데? 모든 뱀파이어들이 질투하겠어. 미아, 구급차 좀 불러. 어, 바비, 내가 도와줄게. 진정하고 깊게 숨 쉬어. 걱정 마. 유튜브에서 하는 거 봤어. 할 수 있어. 준비됐지? 이륙 가운을 까먹었네. 휴, 상태 확인해 볼게. 숨 잘 쉬고 있네. 좋아. 계속해, 바비. 좋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유튜브로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축하해, 여자애야. 미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문제 없어. 아, 잘 돼서 다행이다. 이제 좀 쉬어야지. 아, 기분 좋다. 아! 시작된 것 같은데? 아니면 먹은 게 유통기한이 지났었나? 의사 선생님 불러야겠어.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인형이 아기 낳고 있었고 도와줬는데. 진정하세요. 열이 나는 것 같은데요. 검사 좀 해볼게요. 배가 아프시다고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뭐예요, 선생님? 채식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가 됐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고요? 그럼 전 뭐 먹어요? 공기? 고기만 포기하면 돼요. 아니면 아픈 거 계속 될 거예요. 공기만 빼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죠. 천만에요. 나중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장난하는 거지? 선생님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 샐러드로는 배를 못 채운다고. 이런 걸 어떻게 먹지? 쓰잖아. 바나나는 훨씬 달겠지? 이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어떻지? 채식 패티도 있나? 아니면 나 영원히 배고픈 채로 사는 거야? 너 마음에 드네, 빨간 친구. 너를 짜서 주스로 만들어야겠어. 아, 이 색깔, 이 느낌 맛있어 보여. 완전 피 같잖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 피처럼 짭짤하네. 좋아, 에너지 충전. 아, 늦었다. 예약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유용할 거야. 좋아, 됐어. 서둘러야 돼. 어떻게 이걸 안 챙겼지? 아무것도 안 챙긴 것 같아. 좋아, 이제 준비됐어. 혹시 모르니까 알람시계도 가져가야지. 가면서 읽을 책도. 됐다. 잠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을 거야. 화장 고쳐야겠어. 손이 너무 떨려. 아이라이너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알겠다, 마커를 쓰는 거야. 완벽해. 하는 김에 립스틱도 발라야지. 이제 누가 웃나 보자. 아, 아름다워. 아가야, 좀만 참아. 그만 밀어. 저기 여러분들, 누가 줄 맨 끝에 서야 되죠? 당신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와, 봤어? 이리 오세요. 관심 집중이네. 너무 좋다. 전에 오신 적 있나요? 이거면 기억나실까요?
뭐야? 저희 환자 1번이십니다. 감사해요. 다시 올게요. 저는요? 아담스 씨 당연히 기억하죠.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계세요? 이상하네. 항상 여기 계셨는데. 들어오세요. 전 의사 띵이에요. 진정해요. 걱정할 건 없어요. 뭐 있는지 한번 보죠. 그냥 부풀어진 것 치곤 너무 큰데 초음파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확인하고 축하해요. 임신하셨어요. 뭐야? 폭죽을 터트려야겠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가자 아가. 가족들한테 얘기해야지. 성공이야. 준비해. 너 삼촌 되는 거야. 뭐? 알았으면 그 기계 켜는 게 아닌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 몫을 거르려니 힘드네. 목욕할 시간. 이 오르비스가 진정에 도움이 된다던데. 그리고 맛을 위한 손가락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좋다. 집에서 스파 열어도 되겠어. 엄청 진정되네. 와, 아기가 잘 곳을 생각해야겠어. 벅슬리가 좀 비켜줘야겠는데. 뭐야?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쓰고 있었잖아. 아, 훨씬 낫네. 완벽해. 벅슬리, 임신한 여자한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난 이사 안 가. 나 아무데도 안 가. 벅슬리, 넌 신사잖아. 아야, 알겠어. 눈 왔어. 딸이려나 아들이려나 똑같은 거 100번 말하기 싫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좋겠어. 안녕 친구, 축하해. 안녕 웬세이. 베이비붐이네. 엄마들 화이팅. 지금처럼 똑같이 남아주길 바래. 우와. 아, 안돼. 축하드려요. 편하게 있어요. 웬세이 네 파티 재밌다. 뭐야? 난 초대 안 했어? 놀래켜줘야겠어. 받아라. 이거 뱀이야? 아, 저리 치워. 아, 웬즈데이 스타일이네. 겁쟁이. 이제 진실의 순간. 다들 준비됐지? 화살 어딨지? 어, 보이는 것 같은데. 잘했어 웬즈데이. 명중이야. 아하, 화살 숨겨놔야겠어. 좋아, 장난은 그만. 누구야? 컴패티 엄청 많네. 좋아, 옛날 방식으로 해보자. 스콜펜드라 육수에 젖은 흙. 됐어. 연기가 분홍색이야. 여자애야.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해. 우리 행진할까? 얘들아 하지마. 나 무거워. 너무 잘됐다. 잠깐, 이거 지금 열어봐. 고마워. 선물까지 열어볼게. 나한테도 뭐 준비했나? 빈 박스 가져온 거야.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 우와, 플레이도 치과 의사 키트잖아. 멋지다.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 덕슬리, 다 제자리에 놔. 어디에 필링 채우는 거지? 내가 직접 만들어주지. 이제 내가 놀 차례야. 아, 웬세이 하지마.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3천 달러 빚졌어. 우와, 축하 문자 엄청 왔네. 기대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 얘들아.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도 저 댓글로 축하해 주실 수 있어요. 다 읽는다고 약속할게요. 아, 배가 너무 간지러워. 못 멈추겠어. 구멍 날 때까지 긁겠어. 웬즈데이, 어서 진정해. 손을 뭔가로 바쁘게 해야겠어. 도움 되는데. 좋아, 이거면 도움 될 거야. 아, 이제 장갑이 위험에 처했어. 이제 안 긁을 거야. 숨 쉬어. 다 괜찮을 거야. 아니, 안 돼. 2분만 더. 식물들아, 적어도 너희는 날 배신 안 했구나. 임신이 웬즈데이를 엄청 힘들게 해.
좋아. 박슬리 식물한테서 떨어져. 지금. 만지지 마. 얘네는 내 친구라고. 저리 가. 나 가지치는 도구 있다. 안 돼.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고마워. 패트릭, 괜찮아. 좋아. 모든 게 준비됐어. 알로에를 잘 열어야 돼. 칼은 조심하고 윗부분을 잘 열어서 수저로 안에 든 거를 파내는 거야. 이거면 충분한데? 한 병 더 해도 되겠어. 큰 덩어리를 작게 자르고 통에 자른 것들을 넣는 거야. 그리고 섞어. 좀 더 진정 효과를 위해서 코코넛 오일도 넣어야지. 좋아. 이제 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섞고. 와, 엄청 부드럽네. 크림이 준비됐어. 이제 포장을 손봐볼까? 먼저 뚜껑 먼저 하자. 시작해보자. 뚜껑에 브랜드가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는 거야. 위를 해골로 장식하고. 이러면 아무도 못 가져가겠지. 멋진 것 같은데? 해골이 아니면 스파이크들이 못 열게 도와줄 거야. 이제 무서운 검정색 슬라임도 더하자. 이게 바로 내가 미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간지러운 게 멈추나 볼까? 우와, 훨씬 낫네. 냄새도 좋고. 넌 아직 엄마 아닌데 벌써 페이스북이 재밌네. 멋지다. 이 이상한 냄새는 뭐야? 아, 안 돼. 웬즈데이, 양말이라도 신어. 나 숨 못 쉬겠잖아. 그건 네 문제고. 알았어. 저희 새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